공주는 역시 엘사 아닌가? 엘사? 어 근데 이 뭐냐? 어 렉 걸렸다 렉 걸렸다. 렉이고 렉이고. 오. 야 확실히 바다는 느낌이 다르긴 하네. 가다 보면 뭐 메갈로돈이라든지 어 저 메갈로돈 아니야? 쟤 메갈로돈 같은데?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운악TV 운악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크 서바이벌 리볼브드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 눈뽕. 아직 로딩이 덜 돼가지고 어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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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야 잠깐만. 야 너 언제 왔니? 아직 로딩도 안 끝났는데 이 친구가 지금 어? 어. 자 와 레벨 108짜리 카르노 타우루스였네. 야 근데 우리 에기렉스 어디갔냐? 슬슬 이제 보살펴야 되는데? 어 시간 다 돼갈 거거든요? 어디갔어? 어어 저기있다 저기있다. 아 여기 있었네. 아직 여기서 뭐하니? 지금 아 보살핌까지는 시간이 1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. 야 그 사이에 진짜 많이 크긴 했다. 오 나보다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제 키의 2배 정도 되죠? 어 그리고 알을 또 낳았네요. 이거는 이제 무정란인 것 같은데 어, 요리해서 먹으면 됩니다. 자 이제 3초 2초 1초 과연 짜잔. 어 산책하기를 원합니다. 그냥 요 주변에 걸어다니면 산책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어 산책시키는 건 처음이라서 각인 100% 이거 된 것 같은데? 자, 애기야 만족하니? 이 집 두 바퀴 돌았으면 충분히 산책한 거 맞지? 어 얘들아 이제 너희 이름을 지어줄게. 야 여러분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공룡 하면은 무조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최고였거든요. 그래 너희는 공룡들의 왕이 되라는 의미에서 왕가의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다. 자 우리 아빠의 이름은 보자. 왕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아서왕? 어 아서왕 하면 또 엑스칼리버 아닌가? 엑스칼리버. 오 그래 렉스칼리버 좋네. 너 렉스칼리버 해라. 다음으로는 우리 엄마 공룡. 엄마 공룡 이름이 지금 얘는 제갈 공룡인데 어, 내가 봐도 약간 성의 없긴 했네. 자 또 여왕에 해당되는 인물이니까 어 너는 엘리자베스 어때? 어 여왕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엘리자베스잖아요. 엘리자베스면 어 엘리자렉스. 엘리자렉스 해라.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 애기렉스는 이제 애기라고 하기에는 또 벌써 너무 커버리긴 했는데 그죠? 이름을 뭐로 해줄까나? 아 그리고 너 암컷 아니었니? 이거 봐 암컷이야. 그러면은 너는 공주해라 공주. 공주하면 또 누가 떠오르지? 공주는 역시 엘사 아닌가 엘사? Let it go, let it go. Let it go가 근본 노래지. 어 그러고 보니까 잠깐만 let it go? Let it go 해라. Let it go. 렉 있고. 자 여러분 이렇게 제1대 렉스 왕조가 탄생했습니다. 오늘은 드디어 탐험을 좀 나가볼 생각인데 어디로 갈까나? 바다 그리고 산. 그래 오늘은 바다로 가보자. 어 바다를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. 이렇게 되면 바르게오닉스 네가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물에서 좀 강하다며. 오 아직까지 이 친구의 진면모를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. 아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 스쿠버 장비 이런 거 앵그램에서 배우지 않았나요? 오 물속에 들어가려면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어 여기 있다. 아 근데 이거 제작기에서 만들어야 되네. 폴리머라는 자원도 필요하고 아 진주도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제작기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 파우더, 시멘트 풀, 오일, 철죽에 크리스탈 이 재료로 들어가는군요. 크리스탈도 어딘가 있었는데 누가 들고 있더라? 어 여기 있다 크리스탈. 오케이 제작기 제작.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? 작동하기 위해 가솔린이 필요합니다. 어 가솔린이요? 오일이랑 가죽이랑 합쳐가지고 화로에다가 넣어놓으면은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. 아크를 시작한 지가 5일이 넘었는데 5일이 이거밖에 없어? 야 그래도 여태까지 우리 공룡 친구들이 사냥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자원을 싹싹 긁어모아보니까 웬만한 건 다 있네요 조금씩이라도. 자 우리 엘리자렉스랑 렉스칼리버 일로 와봐라. 어 이름들이 아주 고급지구만. 정지 너희들 키틴 케라틴 갖고 있지 않니? 어이 똥도 시원하게 싸고. 자 얘들이 사냥을 많이 하고 다니던데? 어 뭐야 가죽밖에 없네? 넌 탈락. 너는 보자 가지고 있니? 키틴 케라틴. 오 여깄다 몇 개 안 되지만 이게 어디야. 자 준비는 끝났다. 이제 가솔린 투입 하면은 아 작동을 누르게 돼 있구나. 아 좋아요. 그러면 일단 폴리머를 다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. 폴리머 만들어지는 거죠? 어 작동 누르고 폴리머 모두 제작 굿. 아 이거 가솔린 있으니까 역시 가소롭구만. 지금 다른 스쿠버 장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요. 이제 레깅스가 폴리머가 좀 많이 들어요. 어 그래서 요거까지 제작되는 거 확인하면은 모두 예약을 하면 될 것 같네요.
자, 이제 폴리머가 40개가 되면은 따닥! 어, 해주고 그 다음에 오리발 그리고 마스크 마지막으로 어, 됐다! 위에 산소통까지. 야, 근데 이거 다 만드는데 가솔린이 아직 하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? 어, 이러면은 생각보다 가성비가 나쁘지 않네, 가솔린. 오, 벌써 제작 끝났죠? 이러면 작동 중지. 짜잔. 아니 근데 나는 나를 3인칭으로 보고 있는데 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? 아 근데 이건 확실히 물속에서 쓰긴 해야겠다. 어, 지상에서는 느리고 좀 답답하긴 하네요. 자, 물속에 들어가보자. 오호, 속도도 빠르고 숨도 잘 쉬어집니다. 어, 잠깐만. 야, 근데 내 어깨에 있는 저 친구는 숨 못 쉬는 거 아니야? 야, 너는 같이 가면 안 되겠다. 오, 너 익사해서 죽어. 일로 내려와. 어, 근데 왜 스쿠버 탱크 벌써 내구도가 4나 깎여있죠? 아, 이게 설마 이게 산소량인가 이게? 어, 이거 밖에서 함부로 입고 다니면 안 되겠네. 어, 야, 아껴야겠다. 어? 안녕? 넌 누구니? 어, 이 친구 색깔이 되게 특이하네, 그죠? 오, 무슨 방사능 색깔이야. 자, 이 친구는 디플로도쿠스 레벨 8짜리네요 어, 어쩐지 브론토보단 좀 작다 했다. 어, 잠깐만. 야, 너 나 때리... 어, 잠깐만. 아, 머리로 지금 날 들이받고 있는데? 저 친구야, 다시 한번 생각해봐. 너 그러면 살아남지 못할 거야. 와서 애교라도 부리는 줄 알았더니 나를 적대시하고 있었구만. 어, 아, 이 친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? 어? 야, 이거... 아, 디플로도쿠스는 먹이를 넣어서 조련하는 거구나. 오, 그나저나 이 친구 배 밑에 있으니까 나를 때리지 못하네.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요. 야, 이게 밟혀 죽지 않는 게 신기하긴 하다. 어, 밟히는 데미지 있었으면 끝장났을 텐데. 아, 됐다. 자, 오래 걸렸네요, 생각보다. 자, 근데 친구야, 너는 능력이 뭐니? 얘 능력이 있긴 했나? 어, 제가 시즌1 때 이 친구를 길들였던 기억은 있거든요. 그때 이름이 뒤뜰도 조쿠스였나?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눈이 똘망똘망한 게 착하게 생겼네. 저 친구야, 너한테 임무를 줄게. 내가 심은 농작물들 있지? 요거 비료가 부족해지거나 열매가 맺히거나 하면은 나한테 알려줘. 어, 네가 먹으면 안 된다. 자, 그럼 이제 대충 할 일도 끝났으니까 바다로 탐험을 떠나봅시다. 이번에는 레기코너 같이 가자. 이제 다 컸으니까 슬슬 레벨업 해야지. 어, 안장도 하나 씌워주고. 어, 근데 이거 뭐냐? 어, 렉 걸렸다, 렉 걸렸다. 레기꼬, 레기꼬. 자, 이번에는 저희 레기꼬랑 죽음에서 돌아온 키세키노사우루스 그리고 바르게오닉스 이렇게 셋만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친구들, 저기 랩터 있다. 랩터 12짜리 한 마리랑 72짜리 한 마리. 와, 둘이. 어, 이제 아, 저기 도마뱀 괴롭힌다. 우리 똥도마뱀. 자, 친구들 그럼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. 나는 여기 바르게오닉스랑 둘이 좀 갔다 올게. 오, 야, 확실히 바다는 느낌이 다르긴 하네. 뭐 위협적인 친구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요. 가다 보면 뭐 메갈로돈이라든지. 어, 저 메갈로돈 아니야? 제 메갈로돈 같은데? 자, 16짜리 하나 있고 12짜리도 하나 보이네요. 야, 근데 바르게오닉스 너는 숨 쉴 수 있니? 산소 수치가 없는 걸로 봐서는 문제 없나 보네. 일단 메갈로돈이 저희를 발견한 것 같거든요. 오, 두 마리 다 오고 있네? 야, 두 마리 다는 좀 위험하지 않니? 에이, 모르겠다. 우클릭! 야, 기절시키기! 그리고 씹어먹어, 씹어먹어. 그렇지! 얍! 얍! 오, 잘 싸운다, 잘 싸운다. 그렇지! 얍! 얍! 또다시 우클릭! 그렇지! 와, 바르게오닉스 잘 싸우네. 오, 근데 이거 내 뒤를 잡는데 요 녀석이. 오, 기절을 맛봐라. 그리고 물어뜯기! 물어뜯기! 생선! 냠냠! 오호! 좋아요. 왔다, 우리 바르게오닉스 포식하는구만 오늘. 헛! 헛! 아니 뭐야, 자원 아닌가 본데 이거? 자원 아니네? 그럼 뭘 캐는 거지? 이것들도 아니고. 오, 어딘가 자원이 있을 텐데. 산호? 요것도 아니야. 아, 참. 허허. 어, 이것은 메갈로돈의 유품? 어, 이빨 들었네요. 어이구야, 이거 무게가 무거워서 아이템을 좀 버렸더니 저렇게 바다 쓰레기가 돼버렸군요. 야, 잠깐만. 야, 116짜리 메갈로돈. 우와. 야, 쟤랑은 맞싸우면 지는 거 아니야? 어, 일단은 물 위로 올라가야겠다. 어, 나왔더니 랩터가 있는데요? 무려 레벨이 40이야 오, 좀 센 거 아닌가? 얘들아, 저 친구들 좀 더 데리고 오자. 그게 낫겠지? 이번에는 기동성 좋은 렉스 가족이랑 바리오닉스만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가자. 잘 따라와라 얘들아. 저기 잠깐만, 트리케라톱스가 싸우고 있다. 오, 아까 전에 그 알파랩터. 오, 트리케라톱스가 상대가 안될텐데 그죠? 어, 벌써 죽어가네. 아이고, 죽었다. 공격하라. 내가 억으로 끌게. 난 도망가야지. 와,
우리 친구들 세긴 세다. 그죠? 오. 역시 공룡의 제왕은 렉스란 말인가. 자, 그럼 친구들 잠깐만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. 이 앞바다에 한번 내려갔다 와볼게.